취저우 랑컵의 8강전, 신진서 구단과 중국 리웨이칭 구단의 바둑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리웨이칭 구단한테 역대전적 3승 1패로 앞서고 있지만 그 1패가 바로 작년 중국 갑조리그에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둔 바둑에서 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바둑 내용에서도 리웨이칭 구단의 바둑이 뭔가 좀 신진서 구단하고 상성이 조금 안 맞아요. 신진서 구단이 워낙 세가 구성 뭐 앞서고 있고 또 이길 것 같긴 합니다만 상성이 조금 안 맞는 기풍이다 보니까 그 요번에 출전한 모든 중국 기사 통틀어서 그즉 15명 중에서 신진서 구단이 상대적으로 승률이 가장 떨어질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신진서 구단의 승률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랬던 기사가 사실은 전 리웨이칭 구단이었습니다. 제가 요 얘기는 애초에 대회진 만나기 전부터 여러 번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8강전에서 만나서 약간 불안하다. 약간 앞에 딩하오나 리친청은 잘 두긴 해도 신진서 구단이 별로 그렇게 상성해서 나쁠 것 같지 않은 기사라서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았는데 리웨이칭은 더군다나 이제 중국 바둑, 덤 7집반인 바둑에서는 흑 잡으면은 신진서 구단이 정말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바둑 진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붙인 수는 이제 뻗는 수도 있고요.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가치입니다. 이게 느는 수는 원래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밀었을 때도 여기 느는 수가 보통인데 젖혔어요. 그러면 끊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생각을 했다면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두는 거를 애초에 생각을 했어야 돼요. 예, 처음부터 이거 계획 아니었나요? 이렇게 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생각 안 했다라는 거는 신진서 구단이 경솔하게 둔 거고 생각을 했다면 중간에 이제 실전은 생각을 바꾼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젖힐 때요 석점을 못 살립니다. 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좌변을 두는 정도인데 요 석점이 잡혔어요. 여기 도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젖히는 게 선수라서. 그럼 이게 크죠. 그래서 백이 이제 이쪽에 두면은 백집이 커 보입니다. 그럼 이게 백이 좋으냐? 좋죠. 어느 정도? 원래 덤 7집반이라서 우세한 거딱그 정도. 즉 이게 흑의 손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되면은 그냥 딱요 정도 형세. 처음부터 지금까지 쌍방 실수 없이 그냥 서로 간에 똑같이 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신진서 구단이 좀 불만인 거죠. 조금 내가 이득을 봐야지 왜 하나도 이득을 못 봐. 라고 하는데 리웨이칭 구단이 신진서 구단이 언급한 것처럼 포석이 강해요. 초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신진서한테 안 밀립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비틀어 오니까 요걸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고 이렇게 변화를 구하잖아요. 당연한 수거든요. 여기에서 신진서 구단의 원래 정수는 요두 점을 버리고 이쪽을 막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살리는 건요. 이거 나와서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요거는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쪽이 아니고 요렇게 두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이거 두 점, 예, 백이 잡을 때 여기 늘고 이렇게 둬서 여기 젖히고요.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콱 틀어 막으면 요거 끊는 게 선수가 안 되잖아요. 요 자리를 여기서 여기 막고 여기 있고 이렇게 둘때 백이 5 끊는 게 선수가 안 돼요. 이게 안 끊어지죠. 그럼 이제 두 점이 이제 씌우면 죽으니까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렇게 되면 요 자리에 놓는 거 사는 거 그리고 여기에 놓으면 또이 백대만 못 살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런 식으로 씌우고 이렇게 두면 이게 크게 아까보단 좀더 불리하긴 한데 두집 정도 차이입니다. 조금 더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두고 좀 길게 가야 됩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이수를 둔 거는 상대방한테 이거 나가달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욕심이죠. 이렇게 도줄 프로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나가는 순간에 여기 막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석점이 잡혔어요. 이게 못 나오잖아요. 축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백이 망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밀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이거라고 흑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처음 출발하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건데 여기 아까 빵따넴 안준 거로 신진서 구단은 만족이다. 근데 이렇게 걸려줘야 얘기죠. 이게 걸려주질 않고 리웨이칭 여기 밀고 나오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막으면 단수를 치고
축은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은 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둘때뭐 이런 식으로 두개돈 놓은 다음에 이걸 잡아버리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여기를 늘고 여기서 원래 백이 제일 좋은 순위의 주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거 할때 이거 하고 상변을 백이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두점 잡는 거하고 요거 나가는 거 맞보기가 돼 갖고 그러니까 여기를 나오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한 다음에 언제든지 여기 잡으면 되니까 나오는 게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전은 여기를 밀고 나왔거든요. 이게 악수가 아니라 더 강수입니다. 강수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빠지고 여기 밀어놓고 상변을 이제 백이 뒀어요. 여기. 이거 움직이려면 여기 원래는 정수는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둘때 여기를 중앙을 두겠다는 거죠. 요 자리를 두면 난 강하게 싸우겠다. 이제 이게 리웨이칭 구단의 생각인 거죠. 근데 신진서 구단이 요렇게 뒀어요. 요거 하나 하더니 요걸 뒀는데 요거는 이걸 당하더라도 나중에 중앙이 봉쇄돼도 흙이 거의 살아있는 모양으로 만들겠다 하고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은 이제 애초에 계획대로 이렇게 눌러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미 불리하다. 거의 세 집쯤 불리하니까 강수로 이런 거로 잽 같은 걸 날리고 여기 두점 살렸으니까 이두점 움직여서 싸워라. 이렇게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어주던가 아니면 애초에 흙이 여기 2단 젖히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 아래를 먹는 건 작으니까 있고 이렇게 두는 건데 여기서 이제 눌러오던가 그럼 이제 밀고 싸우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뛰고 두는 건데 그럼 이제 중앙을 먼저 가겠죠. 이 꼬랑지 두 점은 이제 버릴 수 있게 하고 두고 근데 이거 다 불리하지만 한세집 정도 불리하거든요. 이쪽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전은 여기 한칸 뜨는데 이게 또 완착이에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이한 수를 먼저 얻어맞았어요. 지금도 요도는 살려야 돼요. 이렇게 기던가 해서 살아야 되는데 버팁니다. 그때 여기를 막혀서 사실은 요수는 요게 더 좋아요. 어차피 틀어막아지진 않기 때문에 요 정도 두는 게더 좋은데 이걸로도 흙이 괴롭습니다. 자, 여기를 뒀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는 게더 좋아요. 여기서 흙은 손 빼도 괜찮습니다. 그냥 죽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어디를 움직이는 뭐 그런 바둑이 될수 있는데 이걸 잡으러 오려면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와야 되는 건데요. 여기 끊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잡을 때 여기를 먹여쳐서 이걸 따면 요걸 따고 따면 이렇게 돼서 이으면 치중으로 죽고요. 이렇게 되면 요걸 따서 굴복시켜 놓으면 여기 본거다 보태준 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살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백대마의 사활과 관련돼서 폐가 있는 사활. 물론 흙덩어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흙은 바깥에 폐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다만 폐감이 이후에 많아지면 이 흙대마가 못 살아있는 게좀 부담이 되는 거죠. 즉, 백은 자신의 대마의 사활을 걸고 요 흙대마를 잡으러 가는 수가 남아있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바깥을 튼튼하게 하려고 한 칸만 뛰는 게 좋은데, 두 칸을 띄웠거든요. 자, 여기서 한칸 띄고 두칸 띄어서 백도 약간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신진서 구단이 불리하지만 좀 길게 가는 생각으로 이 리웨이칭 구단이 한 방에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니까 조금씩 조금씩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둬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칠 텐데 그때 여기를 나와서 끊는 거. 이런 거 보는 거죠. 여기 뛰면 이렇게 두고. 이런 싸움을 하라는 건데, 이제 불리하지만, 이게 실전보다는 승률이 좀 높다는 거죠. 이게 좀 사전 작업을 하고 여기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딱 나오니까, 맞고요. 끊을 때 여기 한칸딱 뛰니까, 여기 점점 찝찝해지고, 이 좌상기 쪽이 더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끊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 하고, 요거 하나 둔 다음에, 지켰는데, 이게 끊는 게, 요렇게 두는 거로, 잘안 됩니다. 끊겨서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끊지도 못하고 요런 데 두면서 이제 요 흑대마 살아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걸 밀고 나온 거는 중앙을 하나 보강한 겁니다.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안 넣어도 되는데 벽이 유리하니까 조금 뒷맛 찝찝하다고 보강을 한 거고요. 여길 젖혔을 때 이렇게 빠지는 거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것도 이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여기서 수가 크게 납니다. 폐가 나니까. 백대마 사활이 걸리면 폐가 나니까 요걸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안 받고 이런 데를 두면 여기 치중하는 걸로, 예를 들어 요런 데 두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백대마다 죽었습니다. 죽어요, 이거는. 폐도 아니고 그냥 죽고, 여기에서 최선이 이쪽을 입고 여기 두는 건데, 단수칠 때 요렇게 해서 요게 팬 겁니다. 이걸 폐를 안 하겠다고, 백이 뒤로 단수 치면은 이어서 다 죽어요, 백이. 따야 될거 아니에요? 치중하고 한 집을 내면 이렇게 해서 양자충으로 백이 다 죽습니다. 이건 유명한 형태니까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젖힐 때이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더 정수입니다. 다만, 여기를 선수할 수 있고, 이제는 백이 흑대마 여기 차단하고 잡으러 오는 거는 살아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밀었는데, 차단하고 잡으러 오겠다고 이쪽을 두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잡으러 오겠다는 건잘안 좋아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선수로 흙이 살아있죠. 이쪽과 상관없이 선수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뭐 여기를 두던가 이쪽을 두면 백이 여기가 끄는 게 의미가 없죠. 백이 원래 여기 끄는 거는 흙보를 여기다 놓고 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이쪽에서 한집 내고 살면은 흙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끊어지지 않고 흙대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흙이 좋은 건 아니고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잡으러 가죠. 중앙에 이 석점을 제압하러 가는 걸로 백이 지금 충분히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젖혀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단하는데 요런 수는 굴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차이가 갑자기 확 좁혀지죠. 갑자기 뭐 개가 봐도 비슷하게 됩니다. 약간 불리하지만 개가 봐도 비슷하게 돼요. 근데 리웨이칭이 신진서 구단의 그 무리수 같은 강수에 위축되질 않아요. 하나도 쫄지 않고 강하게 다 받아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있고 위쪽 싸우자 이거죠. 언제든지 여기를 연결하면 위쪽을 장악하면 되니까 여기를 이는데 젖히고 끊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가는 게더 좋은데 그걸 단수를 안 치고 여기를 뒀거든요. 그리고 단수 치고 중앙을 요 돌도 버리면 안 돼요. 지금 흙을 워낙 바둑이 불리해서 뭘 버려갖고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살려 나오고 여기를 막을 때 사실은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긴 있는데 요거 살아온 거로는 의미가 없죠. 이게 전체가 공격당합니다. 이쪽 쉬우면. 그리고 요거는 거의 선수예요. 어딜 받아야 되는 거라서 이쪽 전체가 공격당하면은 뭐 이건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흙이 여기 끊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앙을 보강했는데 원래 인공지능은 대략 한요 정도, 요 정도로 여기를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너무 넓다는 거죠. 근데 신진서보다는 어차피 넓은 자리 들어와라 이거죠. 들어오면 공격하는 걸 어떻게 해보겠다. 이때 리에친 군단이 아까 여기 끊는 약점도 보강할 겸이한 점을 잡아버리면 이제 이거 여기 아무 수도 없죠. 이렇게 해놓고 신진서보다는 이제 요런 거 선수하고 또 여기를 크게 이렇게 크게 여기 다 먹겠다고 지키면은 요거 하나 선수한 다음에 푹 들어가요. 이거는 여기서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거 하면 좀 활용을 하고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흙이 이 집을 지키려면 여기 손해를 좀 봐줘야 돼. 이건 뭐 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런 데잼 날리면은 대책이 없어요. 이거 반면으로도 백이 좋습니다. 근데 이미 이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국뽕 빼고 해설을 하면은 져 있어요. 역전 불가능한 일반적인 프로 기사들끼리의 바둑이라면 역전 불가능한 형세인데 신진서 구단이 누굽니까? 세계 최 강자 2등하고 격차를 이만큼 벌려놓은 세계 최강자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힘을 냅니다. 조금 복잡하게 꼬아가요. 공격을 하는 거죠. 생마를 때려잡으러 가는 겁니다. 물론 꼭 잡겠다는 뜻이 아니라, 못 잡아도,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압박해서 역전, 뭔가를 얻어내면은, 바둑은 이기는 거니까. 만방 이길 필요 없잖아요. 반집만 이겨도 이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놓았고, 압박하는데,
여기서 있고, 여기 둘 때,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여기서 좀 조금 뭔가 배기 좀 어렵게도 갖고, 흙이 이걸 단수치고요. 이쪽으로 빠졌으면은, 바둑이 조금 추격이, 요건 좀 그렇다. 요게 실전이 둔 거죠? 요쪽으로 두고, 이것까지 두고, 이렇게 해서 요두 점을 먹어놨으면, 아, 이건 물론 이쪽으로 둬서, 요 잡겠다고 나오는 거는 이거 다선수 돼서, 이쪽 다선수 돼, 여기까지 다선수 되면은, 이 백대만 위험하니까 이건 못 두는 거고요. 상변 두 점은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요러면은 한두집반 정도 불리한 거로 개가로 가는데, 신진서보다는 두집반 불리한 거를 리웨이칭 상대로 끝내기로만, 바둑이 다 정리된다면 끝내기로만 역전시키는 건 어렵다 생각하고, 이제 옥쇄로 가는 거죠. 몽창 다 잡으러 가겠다. 아니면 여기 희생타로 몽창 다 잡으러 가겠다는 건데, 사실 이수가 실수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여기를 막고요. 요렇게 해서, 여기 지금 꼽으려야 됩니다. 이거 끊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단수를 치고 여기를 나가요. 그리고 이걸 하고 여기를 두면 귀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두고 이렇게 해서 이걸 살려준다면 여기 빠지는 게 선수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건너붙여요. 괴롭죠? 괴롭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쪽이 선수가 되면 이 흑대만 잡히는 게 있고 이 자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축이니까. 이거는 신진서 구단이라 하더라도 한 반면 비슷한 정도의 형세예요. 이거 못 잡아요. 이제 백이 거꾸로 요만큼을 버리고 뒀으면 백이 이겼다는 거죠. 이걸 안 하고 리웨이칭 구단이 여기서 요걸 덕점을 잡아놓고 둔 건데 신진서 구단이 가만히 두 점만 일단 먹어놓고 그리고 젖혔을 때 여기가 사실은 신진서 구단이 상당히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고 여기 끊기면 이쪽 어디를 뒀다가 여기를 끊기면 지금은 이거잖아요. 축이고 뭐고 흙이 먼저 두면 이게 잡혀요. 이쪽 두는 건 수상계에서 안될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고 백이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 껴붙여서 나올 때또 나오고 또 나올 때또 나오면 요거 못 나갑니다. 여기 끊기면 잡혀요. 그러니까는 그건 못 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하나 선수하고, 그리고 이런 걸 두면 여기서 이제 지키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백대마를 추궁하면, 흙이 여기 귀도 살았고요. 여기 두점 잡았고, 이 변을 지키는 거를 추격하면은, 한집반 정도로 추격이 됩니다. 한집 반이면 같이 해볼 만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추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또 대실착. 이거는요, 단수를 얻어맞는 순간에 연결이에요. 여기 끊는 게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벼랑 끝까지에서 떨어진 다음에 절벽을 다 기어올라와서 절벽 끝까지 다 올라왔는데 또 밀어갖고 다시 벼랑 끝으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이거 다시 올라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 절벽에 떨어진 상태에서 겨우겨우 한 걸음씩 쫓아가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다시 떨어진 상황이 돼갖고 와 이건 신진서라도 정말 힘들겠다 라고 하는데 신진서보다 여기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그래요. 요걸 두점 잡고 아니면 이렇게 잡던가 여길 젖힐 때 이걸 버텨야 돼요. 여기 이제 껴붙이면 패가 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버티고 두면은 잘못 한번으로 잘못되게 빵빵 따내면 백이 다 죽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붙여서 수습을 할때 공격을 하면은 좀뭐 어떻게 이렇게 젖혀갖고 막 싸우자고 해야 되거든요. 요게 그나마 좀 승률이 한 25%라도 있는 거고요. 실전은 여기를 빠져서 이걸 뒀는데 사실 백이 여기서 이거 뒀으면은 백의 승률이 다시 90몇 퍼센트입니다. 원래 집으로만 따지면 요렇게 둬야 돼요. 근데 이걸 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 백이 살아있어서 집으로는 여기 한 4집 정도라서 실전보다 좀 차이가 적은데 근데 4집이라도 이거는 100에 완전히 살아있으면 추격이 안 돼요. 이건 거의 그냥 지는 겁니다. 앉아서 지는 거니까 이렇게 못 두고 여기를 젖히면 승부로 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여기를 지켜놓으면 흙이 이걸 꿀꺽 삼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최강수가 이거예요. 잡으러 가는. 근데 이거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애매하죠. 이런 걸 두면 차단하면 붙이고 둘때 이런 거 지켜놔요. 잡으러 오면 이런 거 들여다봅니다. 지금 요거 단수 쳐도 요건 세수고 이게 다섯 수라서 예를 들어 이거 돼 있어도요. 세수 다섯 수라 이거 따먹는 거 요거는 선수 안 되죠. 네수 세수 여전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저 치고 뭐 이런 게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 좀 모양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은 어떻게 이걸 공격하는 거냐? 여기를 잡으러 이렇게 가면 이런 데 붙였을 때 안에서 사는 모양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집 모양, 여기도 집 모양. 그래서 이거는 백일로 젖혔으면 좀더 지옥인데 뭔가 좀 어렵죠. 그래서 리웨이칭 구단이 이렇게 안 두고 이쪽으로 붙여서 끊는 수법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이런 식으로 싸우러 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뭔가 잘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길 먼저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쳐서 나왔는데 요한 점이 잡히니까 이것도 좀잘안 돼요. 위쪽으로 끊어서 두는 거 그쪽으로 했어도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먼저 지금 요거까지 해놓은 다음에 여길 두면요 요거 하나 교환하고 이렇게 잡아버려요. 그러면 끊으면 이거 따내버립니다. 이렇게 두면 이쪽은 흙이 다 잡았는데 여기 빵 따내고 이게 완벽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안심하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차이는 확 줄였어요. 두집반 정도. 근데 두집 반인데 백이 두터워갖고 추격에 좀 어렵습니다. 다독기 끝내기로 두집 반? 솔직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백은 두텁고 흙은 얇아서. 근데 어쨌든 뭐 요쪽이 실전보다는 낫다라 그러는데 신진서보다는 지금 전부 올인입니다. 올인. 계속해서 올인 승부를 가는데 여기서 리웨이칭 구단이 너무 잘 돼요. 줄기가 된 거죠. 여기를 나올 때 위쪽 끊어먹던 저 여기 딱 두니까 원래는 정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데 여기 있고요. 근데 이 패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이 패를 이렇게 두고 이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걸 쳐서 이거는 안에서 못살 확률도 있어서 이건 위험한데 그냥 패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하고 딸때 패감으로 여기 어디를 쓰면서 이쪽 어디 나오는 거 여기 나오는 거 패감을 쓰면서 싸우면은 감당이 안될것 같은 거죠. 이거 패감 감당되겠습니까? 이렇게 잡고 안될거 아니에요. 이쪽이 전체가 다 걸리는 게 있으니까 신진서 구단이 패싸움을 못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인공지능은 패싸움으로 간 다음에 장렬하게 옥세아라고 그러는데 신진서 구단은 옥세아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단수치고 여길 띄워서 계속해서 전체를 노리는데 일단 연결하고 요걸 붙였을 때 다시 이렇게 뻗어서 리우치 구단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뒀으면은 예, 끝날 뻔했어요. 요건 이어야 되는데 이 자리 받쳤자 째는 급소당하면은 수습이 안 됩니다. 백이 너무 두터워서 흙이 이게 넓은 데가 한꺼번에 수습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따라 나오면 이게 지키는데 이렇게 둬갖고 여기 끊는 것도 못하죠. 그럼 이렇게 둘때 여기를 붙이면 받을 데가 없어요. 이거 하고 지금 이쪽도 좀 찝찝한 게 남아있고 여기도 뭐 이렇게 젖힌다든가 하는 거뭐 이런 게 있어서 뭐가 하나 끊어져서 죽는 모양이에요. 한 20집 진다고 나옵니다. 20집. 그래서 여기도 쓰면은 거의 끝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리웨이칭 구단이 바둑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여태까지 계속 용감하게 잘 반격을 하면서 두던 리웨이칭이 여기서부터 추위를 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신진서 구단한테 약간은 추위를 타기 시작하는 건데 추위를 타는 거는 신진서 구단이 강한 것도 있고 또 리웨이칭 구단이 종반 마무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유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끊어서 이쪽을 싸우면 여기를 두고 이걸 다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라는 건데 리우칭 구단이 여기 막아서 넉점 잡는 거로 만족. 나 이거로 먹겠다. 그럼 이거 주는 거는 주겠다라는 건데 이두 점은
신지성 구단이 그거 먹어서 지니까 여기를 끊었어요. 사실 여기가 나오고, 여기를 밀고 나오고, 여기를 뒀는데, 사실 이 수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두는 거는요, 여기를 찌르고, 뭐 이런 거를 해서 두면은, 이게 잘 해봐야, 뭐, 이쪽, 봉쇄가 되는 게 되면은, 여기가 백의 세력을 쌓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해서 했다 하면은, 이쪽 왔을 때이 흑대마 전체가 다 후들후들입니다. 살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힘들다고 보고, 이거 너무 수가 빤히 보이는 거죠. 외길 수순으로 가니까. 신지서대의 변화를 꾀야 합니다. 요거를 먹으면 나는 여기를 빠져서 요거 먹고 변하겠다. 사실 이것도 백이 좋아요. 이거 먹어도 이쪽 다시 잡히면은 백이 역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리에 친구들이 안전하게 여기를 잡아놨고, 신지성단이 여기를 이겼는데, 지금도 여기 뒷맛이 많아서 좀잘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둬서, 사실은 많이 미세해진 건 사실인데, 이렇게 됐을 때에도 여기 나오고요. 여기를 끼운 거는, 원래는 여기는 언제든지 백이 젖혀 있는 게 선수 끝내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역끝내기 하겠다고 지금 이걸 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역끝내기, 여기 젖혀있는 끝내기만 백한테 당해도, 나머지 실전처럼 돼도, 흑이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끝내기를 해놔야겠다고 해서, 요걸 두고, 이렇게 해서 넘은 건데, 사실 이 장면에서, 이거 강타 터트렸으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면, 이렇게 돼서,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이어요. 수상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찔러놓고 이렇게 두면은 사니까 이게 사니까 흑이 찔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두는 건데 여기를 잇고 젖힐 때 이렇게 하고선 이으면 이렇게 해서 사니까 결과적으로 흑이 여기를 단수쳐서 이 패싸움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패싸움으로 백이, 흑이 이쪽, 그러니까 백이 이쪽 뭐 잡으러 간다든가, 귀를 잡으러 간다든가, 여기를 끊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 하면은 잘안 돼요. 뭐 수상전도 여기는 오궁도화도 섞여 있고 막 그래갖고, 지금 2패를 지면 이 중앙에 있는 이 흑대마다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은 패감 쓸게 많아요. 여기 끼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제 이것도 리웨이팅이 못하죠. 못하고 여기를 받아줬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뒀는데 이게 졌으면 마지막 패착이 될 뻔한 어마어마한 대실수예요. 지금 여기를 보강을 해야 돼요. 여기를 두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요수가 사실 뭔가 노린 게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그거 하기 전에 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찝는 건 됩니다. 요거를 하나 해놔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하고 단수치고, 연결하고 두는 건데, 요게 신진서 구단이 한한 집반 정도 불리해요. 요것도 아직 여전히 한 집반 불리합니다. 조금 불리해요, 아직도. 이렇게 해도, 좀 끝내기 이런 거 끊어놓는 끝내기 맥점이 있어서 한 집반 불리해요. 요거를 미리 해주면. 근데, 여기를 뒀잖아요. 여기서 리웨이칭 구단이 수를 정확하게 봤으면 봐도 끝날 뻔했습니다. 요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집 내는 거예요. 이 흑대마가 바깥에서 어지간히 수를 늘려갖고는 이 바깥 공부에도 많고 유가무가라서 흑이 다 잡힙니다. 여기서 요렇게 두는 거는 요거 하나 나가고요. 이걸 집어넣고 젖혀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젖히는 게 맥점입니다. 여기를 단수치면 이렇게 해서 요두 점은 주더라도 요쪽 주더라도 이것만 잡고 이긴다는 거죠. 지금 이걸 두는 건 이건 따는 거니까. 여길 끊으면은 여기 연결해서 수상전이 안 돼요. 이쪽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두점 아니면 석점이 아니 석점이 잡혔죠. 그래서 이 백은 살아있고 이 흑대마는 수상전에서 이 백대마하고 수상전이 안 되니까 다 잡히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끝이에요. 다 죽었으니까. 여기 백일 싸움에 강수를 터뜨렸으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를 하나 씌워놨어야 된다는 건데 신진서 구단이 그냥 여기를 둔 거는 뭐냐면 요런 게 있어요. 좀 착각하기 쉬운 게 금방 진행해서 이렇게 뒀을 때 요거 하고요. 이거 하고 여기를 젖혔을 때 이렇게 젖힐 때 여기 끊는 거는 요 끊는 거는 백이 안 됩니다. 아까 요쪽으로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요렇게 둬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끊어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뭐냐면 요거 두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요쪽과 요쪽을 맛보기로, 이 백이 살아가면서 넉점을 잡았고, 이렇게 하면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여기 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두면, 요 수상, 요 도라고, 요 흑도라고, 요 백도라고 수상전에서, 이 가운데 있는 백이 다 잡혀버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하면은 두 수잖아요. 요건 세 수고. 그러니까 이쪽이 다 잡혀서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걸 노리는 거를 요거를 집어 놓은 거긴 한데, 그렇게 안 두고 여기에 다르게 두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리웨칭이 못 봤어요. 리웨칭이 못 보고 여기를 이제 밀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요거를 둔 다음부터는 이렇게 교환된 다음부터는 안 돼요. 지금 이거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랑 다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고, 요걸 선수하고 이렇게 두는 건 여기서 안 되죠. 아까는 이렇게 두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요 교환이 있어서 이렇게 치는 순간에 아니죠. 아니야. 예. 여기서 이렇게 치는 순간에 이을 때 잡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요 교환이 자충을 걸려갖고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신지서 구단이 여기를 연결하면서 이제부터는 반집은 신지서 구단이 확실하게 이겼어요. 근데 지금 다 끝나가서 반집이면 그냥 신지서 구단이 또 끝내기를 워낙 잘하니까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쇼가 한번더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그냥 무조건 이긴 줄 알고 흥분해서 이겼다, 이겼다 그랬는데 신지서 구단이 마지막에 여기서 실수를 해요. 요거까지는 잘 됐습니다. 요거 더 이상 가일 수도 필요 없이 이게 깔끔하게 백을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 흑대만은 여기 단수치고 상대에서 집 내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요걸 둘때 요거 하나 아주 선수, 기분 좋은 선수고요. 지금 해놓으면은 요렇게밖에 못 두거든요. 나중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를, 이거를 먼저 했는데 이걸 치면 여길 딸거 아니에요. 요건 좀 약간, 아주 약간이지만 손해죠. 그래서 그 요거를 끊는 틈에 이것까지 해서 요게 한집 정도, 거의 한집 가까운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집 반에 가까운, 거의 두 집. 그러니까 형세 판단으로는 두 집쯤 유리해졌습니다. 받은 거로 요거 이제 끊는 거로 원래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요거 교환까지 하면서 약간 더 심리서부터 유리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빠지면서 요 자리에 맞보기로서 한 집을 냈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내기를 하는데 요거 선수하고 여기 끊는 거로 다시 이렇게 넘어도 되는데 요쪽 뒷맛 관계상 그게 더 좋다고 보고 왜냐면 여기 연결되면 이게 붓으로 사는 게 모양이 나쁘다고 보고 여기를 둬서 이렇게 바꿔치기 됐는데 요거 잡은 거하고 요한점 잡힌 거하고 하면은 여기는 결과가 거의 똑같습니다. 실전이 0.1집이라도 백 흑이 더 좋다라고 하고 더 깔끔하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요거 이은 게 선수죠. 어차피 백이 단수치면 이을 짜리니까 역으로 한 겁니다. 손 빼면은 흑이 여기다 붙여서 끝내기 왕창 당하니까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갈수 안 해도 흑이 백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지서 구단이 이겼는데 이수가 문제수예요. 이거를 하나 밀어만 놨으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여기 밀면 요거 둘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 교환만 되어 있으면 이깁니다. 이 다음에는 여기를 치중하고 뭐 이런 걸 둬도 여기 빠지면 잡으러 오려면은 이런 건칠수 있지만 여기 빠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두고 요렇게 둘때 붙이면 이거는 수상자에서 잡히니까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죄거든요. 그럼 있고 요렇게 둘 때, 패를 따요. 요 패를, 버텨서 흑이 이기면 나중에 가위수에서 8집 내고 사는 거고요. 만약에 패를 지면 흑이 죽는 건 아니에요. 비기냐, 패냐. 그러니까 비기냐, 백이 흑이 자꾸 사는 거냐는 빅패거든요. 흑이 죽는 건 없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잡으면 8집이니까 4집짜리 패 싸움인 겁니다. 그럼 그 정도 패감은 많아요. 여기 다른 데 팻감을 쓴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신지서 구단이 여전히 한집 반, 그러니까 이기는 그런 바둑인데 이거를 안 하고 갑자기 여기를 두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걸렸습니다. 백이 요걸 치면 빠지는 게 정수거든요. 왜냐하면은 요렇게 따면 요게 선수가 돼요. 이거 굴복 당하면 안 되거든요. 팻감이 없어서 이건 굴복 당하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야 돼요. 굴복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강하고 있다가 이거 패 들어오고 단수 치고 이 패를 들어오면
이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걸리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것까지 굴복을 당하는데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이건 무조건 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수를 치면은 그걸 못 들어오게 이렇게 빠지는 게 정수인데, 그때 여기를 치중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선수하고요. 올라서요. 받을 때, 여기를 젖힙니다. 그러면은, 뭐 요쪽 관계도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해놓고, 요런 게 이제 패감 없애는 수를 둬요. 그러면 흑도 패감 없애는 수를 둡니다. 여기에 패가 나올 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빠져서 역시 패감 없애는 수를 백도 두고. 그러면은 두다가 결국은 흑도 뭐 이런 거 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두는 거가 되긴 하는데, 흑이 요도를 잡더라도 아까보다 집이 좀 적게 나요. 모양도 좀 찝찝하죠. 요 패싸움 관계가 있고. 요거는 흑이 반집 지는 거로 나옵니다. 백이 반집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요 단수를 치고 귀를 괴롭혀 놓으면은 집 모양이 달라갖고 백의 반집승이에요. 근데 이 단수를 치면 되는데, 리웨칭이 그냥 단수 치면 반집 이기는 거를 그걸 안 하고 치중으로 옵니다. 그럼 이때도 이거 하나 밀어놓고 이쪽을 두면 아까랑 똑같아요. 빅패 나오는 거. 그러면 신지서부단이 또 이겨요. 근데 안 해요. 신지서가 안 하고 이걸 두고, 리웨칭도 안 하고 이걸 둡니다. 여기서도 두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빠지니까 여기서 요걸 뒀거든요. 리웨칭은 이수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요렇게 두면은 예를 들어 이쪽을 받으면 이게 다시 되잖아요. 요거. 그래서 할수 없이 신지서보다는 여기를 찔렀는데 여기 젖히는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를 그냥 받아주면 이거는 여기를 빠져서 이게 수가 안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흑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리웨칭 무단이 요거를 두고 젖힐 때 연결하고 끊을 때 여기를 버티니까 이게 패예요. 여기서 이제 신지서보다는 패를 땄는데 여기서 패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단수치고 다시 따요. 지금 여기서는요, 이렇게 내는 거는 이거 하고, 여기를, 이 패를 못 이기면은 흑이 이걸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두는 거는 있고, 이게 한수 늘어진 패가 나와요. 백대마가. 아니, 흑대마가. 흑대마 한수 늘어진 패 나오는데, 뭐, 백은 패가 여기 몇개 있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흑대마 걸려있는 패싸움도 있고, 안 돼요. 여기도 패감이 있고. 요거는 못 들어가고 결국 여기서 이 패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패를 어떻게 되는지를 리웨칭이 자신이 없는 거죠. 여기 찔리는 것 같은 게 이제 패감이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뒀으면 리웨칭이 이겼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거를 리웨칭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해요. 신지서보다는 거의 지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흑도 여기는 못 빠지고 다르고 그냥 계속 패싸움을 끊임없이 이 패싸움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나중에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고 흑이 예를 들어서 이런 패감 쓰고 이걸 따다가 이걸 두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식으로 패감이 되면, 패싸움이 돼서 흑이 이런 거를 읽는 이런 거 하고 여기 보강하는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쪽을 읽고 나중에 요걸 따면은 요걸 읽고 여기가 이제 결국은 흑도 있고 빅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빅이 되면 역시 이것도 백의 반집승입니다. 이게 복잡하죠. 근데 이런 게 마지막 1분 초읽기에서 신진서보다는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를 버텼는데 리웨칭은 당장 이 패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이어놓으면 패감에서 이긴다. 흑이 이 패싸움을 걸어오면 따서 여기서 이득을 보니까 바둑을 이긴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신지서보다는 이 패는 안 걸죠. 패감이 부족한데. 어떻게 됐죠? 여기를 이익는 수가 이게 패착이에요. 신지서는 여기 빠지니까, 여기 패를 안 걸어 빠지는 순간 바둑이 끝났습니다. 여기를 먹여쳤는데 이렇게 두니까, 뒤에 요 패를 딸때 이렇게 따내서 여기가 양패예요. 공백 하나 비었잖아요. 양패가 돼갖고 흑이 백대마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요 백돌 넉점을 잡는 순간에 뒤가 나중에 이게 신지서에 따내면 여기가 11집이 나거든요. 아까 여덟 패빅 뭐 이랬을 때 8집밖에 안 나는데 11집이 나죠. 그러니까는 이런 끝내기를 당해서 여기서 좀 끝내기에 손해를 봐도 11집이 나니까 그게 충분히 이득을 본 거예요. 여기 손해보다도 여기가 더 큽니다. 뒤에 11집은 원래 혼자서 둬도 11집이 안 나는 자리인데, 11집이 나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이런 끝내기, 역끝내기도 다 당하고 여기도 끝내기 다 당해도 신지서보다의 승리가 확정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거다 조금 당했죠, 여기. 근데 여기서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돌아서 다시 신진서 구단이 그 아까 유리했던 그만큼으로 회복이 됐어요. 패 소화하니까 양패까지 끝났으니까 따면서 신진서 구단의 승리 확정입니다. 여기 두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다 뒀기 때문에 끝내기 없어요. 한집 끝내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개가를 다 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뭐 보도를 보니까 개가를 안 했다라는데 개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대국자는 본인이 개가를 안 해요. 본인이 개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둑을 다 두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개가 전문을 해주는 그 심판이 와서 개가를 해줍니다. 개가를 했더니 흑이 반면으로 아홉 집. 그래서 한집 반. 한집반 이겼는데 이게 중국에는 반집 승부가 없으니까 흑은 반집 이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가장 작은 단위로 이긴 겁니다. 흑은 중국 두집 단위 개가니까 백이 이기면 반집, 흑이 이기면 한집 반이라서 딱그 정도. 제일 작은 승부 차이겠습니다. 되게 최강 신지서보다는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이긴 적이 있나 싶은 건데 우리 재밌게 해주려고 한 거겠죠. 어쨌든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바둑이지만 결과는 신지서보다는 이겼다. 뭐 결과는 예전에 누가 벗긴 건 그랬는데 어차피 승리는 신진서. 이렇게 돼서 신진서보다는 극적으로 결승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최다 연승 신기록 28연승과 타이를 만들었습니다. 신진서보다는 2019년에 25연승, 2020년에 28연승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기면서 28연승, 그래서 개인 최다 연승 동률 기록을 만들었고 내일 준결승전에서 이기면 29연승이 됩니다. 내일은 탄샤오 구단하고 만나는데 탄샤오 구단은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껌이죠. 신진서 구단이 무조건 이기겠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의 승리, 낙승을 기대하고 결승 진출까지 될 거로 믿습니다. 신진서 구단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